끝에 정했어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선동이 박력있고 힘있고 막 몰아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전대가 돼서 그런지 정말 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너희들을 불러서 그런지 정말 쳤습니다. 계속 들어도 싫지 않고 힘이 됩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지금 온 나라의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로 달려나가고 있는 때에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은 이성과학자거리 건설장에서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건설장을 들썩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보란듯이 새로운 조선석도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건설장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힘차게 울려가는 선전대원들. 이들의 노래와 함께 더더욱 기세충천해서 새 기록을 창조해가는 건설자들. 그럼 볼수록 미도운 선전대원들의 모습, 볼수록 가슴 벅찬 건설자들의 위운의 모습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청년중앙예술 선전대원들은 완공의 그날을 위해 눈부시게 달려나가는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을 더 세차게 지펴주려 달려나온 첫날부터 건설장 곳곳을 빠짐없이 찾아가 경제선동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찾은 곳은 석도전 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 현장입니다.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일도세우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 투쟁과 위훈의 봉화가 되려는 우리 청년들의 그 정신 그 열정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돌격대원들의 고귀한 땀방울이 숨겨 있는 곳이어서 선전대원들은 건설장 그 어디에 든 선뜻 경제선동의 무대를 펼치고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품들여 준비한 노래와 화술 소품들은 모두 청년들의 기질과 심리에 꼭 맞고 시대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종목이나 관중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달려는 건설장이 아닙니까? 군인들, 청년 돌격대원들, 그리고 노동자 사무원, 유명원들, 정말 이런 각이한 사람들 앞에서 참신하고 실리 있는 공연을 진행하자면 매번 대상의 특성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 새롭게 갱신 보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돌격대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일도 함께 하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물도 떠주면서 깊이 친숙해 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번은 이제 돌격대원 두 동무가 옥신각신 제 신경이질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처녀 동무는 이 발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또 어느 한 돌격대원 동무는 발보다도 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 이제 정치적인 동무가 지나가다가 글쎄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지만 손과 발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했습니다.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무대에다 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해서 모세가 든 그때 창작가들이 이제 도견 손과 발이라는 걸 창작해서 그걸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손과 발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미장 한 번을 해도 타일 하나를 붙여도 이 두 손의 충정심이 철철 흘러넘치도록 일을 하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길이라면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진짜백의 충신이 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구 미장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장 섬씨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 이름 말입니까? 예. 아저씨가 이 동무 이름은 장충혁입니다. 예, 장충혁.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 모두는 예. 누구나가 다 기능공이고 혁신자들입니다. 예. 건설에서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미장 작업에서도 모두가 다 질 보장을 첫째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 보장은 염려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번들을 봐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 청은 10곡이든 100곡이든 걱정 마십시오. 대신 어느 계획수인 100%, 200%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하십시오. 예. 자청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자청, 이것은 곧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북받치면 인력심도 많아지고 그만큼 공사 속도도 더 빨라질 게 아닙니까? 속에 피꽃은 무엇인가 우리의 우정이요 가슴에 핀꽃은 무엇인가 동지의 사랑이요 우정과 사랑 궁지가 왔어 우리 보냈어야 너와 함께 나의 정성 저한테 바쳐가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완공의 그날로 불같이 내달리는 덜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서정이 간직된 간절한 서원. 그 서원을 담아 부르는 선전대원들의 노래는 덜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선전대원들의 그 마음 어려서인가 오늘의 미혼 내일의 기속을 약속하며 완공의 그날까지 순간도 멈추지 않을 용맹한 청춘들의 돌격의 기상 불같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경제선동은 더더욱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선동에 덜격대원들은 새로운 기운으로 화답합니다. 건설장은 혁신으로 들끓고 석보판마다 새 소식이 연발합니다. 건설장에 바치는 선전대원들의 마음은 노래만 빗겨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덜격대원들과 함께 바쳐가는 애국의 땀방울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선전대가 오면 정말 좋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어쨌든 힘들고 막 피곤하다가도
선전대 가서 선동을 꽝꽝 들이대면 정신을 못 잡겠나? 또 한바탕 전투를 벌리겠습니다. 선전대 공리를 보면 기분이 좋고 힘든 것도 잊어먹게 됩니다. 덕연, 재담, 세국 딱 우리 덕역대 생활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나 재미난지 시커 듣고 나면 작업에서도 막 성수가 납니다. 경제 선동을 들으면 확실히 판이 달라집니다. 그저 나가자 나가자 할 때보다 덜기있던들이 성수가 나서 나라도 모르고 웃고 떠들면서 일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볼만합니다. 우리는 이기세로 우리가 맡은 전투가지를 최상의 실적수준에서 드리버증나게 지켜겠습니다. 전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수 있는 100점 만점짜리 그 선물을 또 쓰겠습니다. 군솔자들이 정신력을 제대로 폭발시키는 사상전 선전성동의 대바람으로 군솔장을 통째로 잡아 흔들겠습니다. 왕궁의 군할까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계속 힘차게 울려나가겠습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이 부르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혈과 낭만의 노래. 이 노래들은 기적창조로 들끓고 위훈으로 가득 찬 이곳 군솔장에서 누구나 기다리는 노래, 누구나 사랑하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소리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결심은 실천이다. 새로운 조선 속도가 여기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에서 어떻게 창조되고 있는가를.